막 얘기해도 되나? 옛날 인성 생각하면 안들리 너 괜찮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 개발 캠프 3기 파미솔팀 박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 개발 캠프 3기에 참가한 정승주입니다. 서버 개발 캠프 3기 BB팀을 한 이상철입니다. 쿠키런으로 유명한 데브시스터즈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버리스 플랫폼인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익명 게시판에 이제 API들을 만들고 있고 백엔드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하면은 이제 아침에 잠깐 스크럼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고 이제 개발하다가 저녁 먹고 개발하고 자고 일어나서 개발하면 돼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주신 그런 개발적인 수업을 조금 듣고 그리고 이제 팀을 짜가지고 같이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할 건지 기획을 먼저 팀 간에 하고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받고 기획이 끝나면 그거에 이제 토대로 시스템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조원들끼리 어떤 부분을 맡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최종 발표로 이제 임직원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실무분들이 저희의 프로젝트를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기술을 쓰면 더 좋다 아니면은 뭐 MSA라던가 약간 다양한 아키텍처를 그려나가는데 뭐 어떤 기술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좋은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점이 그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서캠을 하고 난 이전의 프로젝트랑 이후의 프로젝트가 퀄리티가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서버 개발 캠프를 가고 나서 이제 전체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얘들이 어디에 조각 맞추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배우는 그 모든 이후에 배웠던 모든 수업들도 다 재밌게 들리고 면접 시간에도 내가 어느 면접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 회사에서 나는 요 파트를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개발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되게 아싸였어가지고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서캠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막 개발하고 싶어하고 막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냥 얘네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을 만난 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와, 너 진짜 너무한다.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나는 한 교회 사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가가 부천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출근 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다니고 이제 또 캠프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바보인 상태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거를 해내야 되는데 이 짧다면 짧은 시간에서 이 안에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나 같이 팀원인 막 동생도 되게 많았는데 누나 내가 해줄게 하면서 옆에서 막 다 알려주고 저는 막 고맙다고 하고 이러면서 힘들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되게 키웠어요. 약간 큰 아키텍처에 약간 많은 기능들을 넣어서 좀 그럴듯하게 약간 멋있게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일정은 작고 근데 이제 욕심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은 진짜 약간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되게 협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옛날 인성 생각하면 우리 눈치 못해서 아닙니다. 제가 원래 서캠에서 가장 그 오래 지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집도 막 10분 걸려 잡았거든요. 일부러 기숙사를
근데 이 친구 자버리니까 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야 너 인정해. 아 나 기각. 어, 아니지 우리 상철이는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기각이야 기각. 우리 상철이 기각. 상철이 절찰리의 여친구이지. 그럴 수가 없는 게 진짜 씻지도 못하고 너무 초췌하고 아침 9시부터인가 거의 저녁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썸이라기보다 그냥 가족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얘기해도 되나? 어, 너 뭐 했어? 너 괜찮겠어? 뭔데? 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팩트지. 어, 팩트지.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친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뭐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으면 분위기 만들려고 한 거죠. 개발 경력이 가장 중요했으면 제가 절대 안 뽑혔을 것 같아요. 개발 경력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캠프 기간에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진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발 경력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약간 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부해 대답이. 야, 이거 진짜 대본생각보다 힘들다. 저는 면접 볼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티어가 플레이였는데요. 이제 면접관님한테 제가 플레이라고 하니까 바로 합격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플레이가 아니라면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면접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면접 시간이 주어졌고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과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검색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설계를 이렇게 해야겠다 혹은 뭐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요로요로한 것들을 보충하겠다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신기하게도 붙어가지고 덕후에 좋은 캠프를 경험했습니다. 필수 면접 말고 다른 면접이 또 따로 있었어. 인성 면접. 인성. 그래서 약간 털렸는데 이게 회사 면접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뭐 게임 얘기도 많이 하고 물론 기술 면접 얘기도 있었지만 정말 재밌는 그런 분위기에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약간 면접을 진행하시는 면접관 분들이 되게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되게 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면접을 보면서 제 발전에 좀 많은 도움을 줬어요. 면접만 봐도 되게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때 막 너무 나도 모르게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나에게 서버 개발 캠프란 탄생이다. 저라는 인간의 개발하는 분들 특성상 뭐 컴퓨터학과라든지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특성상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주눅들기가 너무 쉽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에 주눅들지 말고 정말 자기가 해온 것들 잘 정리하고 또 나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주어져도 다 해낼 수 있고 해낼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서류를 쓰시거나 면접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프로젝트 욕심보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서캠에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랑 같은 목표의 개발자인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학생에서 좀 많지 않은데 이런 실무자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공간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몰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몰입되어 있는 환경에서 막 한 달, 두 달간을 아무 걱정 없이 코딩을 하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경험은 쉽게 하기 힘들죠.
무조건 지원하세요.